운동 초보를 위한 허벅지 엉덩이 강화 운동 베스트 루틴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발끝은 살짝 바깥쪽으로 향하고 발을 어깨 너비로 벌려주세요. 무릎을 굽히면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이 될 때까지 내려갑니다. 일어서면서 한쪽 다리를 옆으로 들어 올릴게요. 다리가 바닥과 평행이 될 때까지 올린다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좋습니다. 여기서 상체는 곧게 유지하고 시선을 정면 바라봐주세요.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다리를 올릴 때 엉덩이와 허벅지 바깥쪽에 힘을 주세요. 동작을 부드럽게 연결하면서 호흡을 유지해주세요. 세 번만 더. 셋. 둘. 하나. 발을 넓게 벌리고 서주세요. 발끝은 살짝 바깥쪽을 향합니다. 무릎을 굽히면서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이 될 때까지 내려가 줄게요. 이게 힘드신 분은 조금 덜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아래 위로 바운스 바운스. 약간 탄력을 주면서 세 번 바운스하고 올라옵니다. 동작을 반복하면서 바운스를 계속 해주세요. 호흡 유지하시고요. 상체는 곧게 유지하면서 시선 정면,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호흡은 계속 유지해주세요. 잘하고 있어요. 한 번 더 바운스 바운스. 허벅지가 알싸하게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 셋, 둘, 하나. 와, 정말 잘하셨어요. 발을 엉덩이 너비로 벌리고 서세요. 한쪽 발을 앞으로 내딛어주세요. 앞으로 낸 발에 무릎을 굽히며 내려갈게요. 뒤쪽 무릎이 바닥에 거의 닿도록 낮춰줍니다. 호흡 유지하시고요. 상체는 곧게 유지하면서 시선 정면. 지금처럼만 계속 해주세요. 계속 힘내볼게요. 다리를 바꿔서 반대쪽도 동일하게 반복하겠습니다. 이때도 상체는 앞으로 너무 숙여지지 않도록 곧게 유지해주시고 시선은 정면을 계속 바라봐주세요. 앞쪽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도록 하면서 뒤쪽 무릎은 바닥에 닿을락말락 닿지 않게 해주세요. 호흡을 계속 이어가주세요. 지금 정말 잘하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집중해주세요. 이 동작은 네 발 자세에서 시작할게요. 손목은 어깨 바로 아래, 무릎은 엉덩이 아래에 위치해주세요. 한쪽 다리를 옆으로 들어 올릴게요. 이때 다리가 바닥과 평행이 될 때까지 올리면 좋습니다. 유리가 되신다면 조금 덜 올리셔도 괜찮아요. 다리를 올릴 때 호흡을 내뱉어주는 건 잊지 마세요. 후. 다시 올리면서 후.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엉덩이에 자극이 조금씩 오시나요? 이제 반대쪽 다리도 해볼게요. 허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곧게 유지하면서 엉덩이와 복부를 쥐어짜듯이 힘을 주세요. 다리를 올릴 때는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동작을 부드럽게 이어가면서 호흡하기. 어깨가 너무 경직되어 있지 않은지 한번 체크하세요. 마지막 세 번만 더. 셋, 둘, 하나. 마찬가지로 네 발 자세에서 시작할게요. 한쪽 다리 무릎을 구부린 채로 위로 차 올립니다.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이 될 때까지 차 올리세요.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이 확 들어가실 거예요. 너무 좋아요.
지금 정말 잘하고 있어요. 계속 힘내볼게요. 같은 동작을 반대쪽 다리도 반복합니다. 상체는 흔들리지 않게 최대한 굳건히 유지해주세요. 복부에 힘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다리를 올릴 때 엉덩이에 힘을 줍니다. 호흡하면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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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마지막까지 집중해주세요. 좋아요. 다음 동작은 킥백입니다. 네 발 자세에서 손목은 어깨 바로 아래, 무릎은 엉덩이 아래에 있죠? 한쪽 다리를 뒤로 쭉 펴면서 차 올리세요. 무릎 구부러지지 않게 유의하면서 다리가 바닥과 평행이 될 때까지 올립니다. 엉덩이와 허벅지에 힘을 주고 다리를 원위치로 내립니다. 지금 정말 잘하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집중해주세요. 반대쪽 다리로 반복할게요. 상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려면 코어가 단단히 받쳐줘야 됩니다. 복부에 힘을 주세요. 다리 올릴 때 엉덩이 힘으로 올린다는 느낌으로 최대한 엉덩이를 쥐어짜면서 내 무거운 다리를 위로 올려보세요. 호흡하는 거 잊지 마세요. 조금만 더 힘내요. 와, 정말 잘하셨어요. 이번 동작은 힙브릿지입니다.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울게요. 무릎을 구부리고 발바닥을 바닥에 딱 붙입니다.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리세요. 몸이 무릎에서 어깨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올립니다. 엉덩이와 복부에 힘을 주고 잠시 멈춘 후 천천히 다시 엉덩이를 내릴게요. 반복하겠습니다. 엉덩이를 작게 구겨 말아서 힘을 준다는 느낌으로 엉덩이를 올려주세요. 상체가 다 들릴 필요는 없어요. 날개뼈까지는 바닥에 붙이고 엉덩이와 복부에 힘을 주어서 올리세요. 이 동작을 유지하면서 호흡도 함께 해주세요. 엉덩이가 가장 높은 지점에 올라갔을 때 최대한 힘을 주어서 버텼다가 내려주세요. 자, 10초만 더 버텨볼까요? 10, 9, 8, 7, 6, 5, 4, 3, 2, 1. 아, 잘하셨어요.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주세요. 한쪽 다리는 쭉 뻗고 다른 발은 바닥에 묻혀주세요. 한쪽 발로 바닥을 밀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리세요. 몸이 무릎에서 어깨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합니다. 엉덩이와 복부의 힘! 힙브릿지보다 조금 더 어렵죠? 하지만 각각 엉덩이를 한쪽씩 더 강화해서 단련할 수 있습니다. 계속 힘내볼게요. 반대쪽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상체에는 힘이 너무 과하게 들어가지 않은지 한번 체크해주세요. 어깨가 과하게 긴장되어 있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 허벅지 안쪽에도 힘이 들어가서 허벅지 안쪽도 예쁘게 정리가 되고 있어요. 지금 정말 잘하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집중해주세요. 옆을 보고 누워서 시작할게요. 아래쪽에 있는 팔, 팔꿈치로 몸을 지탱해주세요. 두 다리는 곧게 펴면서 아래쪽 다리를 바닥에 딱 붙입니다. 위쪽 다리를 위로 들어 올릴 건데요. 다리 올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올려줄게요. 다리 올리느라고 상체가 너무 흔들거리거나 불안정해지면 안 됩니다. 상체를 잘 잡아놓을 수 있을 정도까지만 올려주세요. 엉덩이와 허벅지 바깥쪽에 힘을 줬다가 내리세요. 엉덩이 바깥쪽, 허벅지 바깥쪽 근육을 최대한 사용해서 다리를 올린다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이번엔 이너사이드 킥입니다. 위쪽 다리를 앞으로 올려줄게요.
아래쪽 다리 허벅지에 힘을 주면서 다리를 들어 올렸다 내리기 반복. 아까는 바깥쪽, 이번에는 안쪽 허벅지에 조금 더 힘이 들어오시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 동작은 허벅지 사이 군살 정리를 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호흡 유지하면서 반복할게요. 다리를 올릴 때 후 내쉬세요. 잘하셨어요. 이번엔 클램쉘, 조개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 동작을 해보세요. 양쪽 무릎을 구부리고 발을 붙인 채로 다리를 겹쳐 놓을게요. 이제 위쪽에 있는 무릎 천천히 위로 올릴게요. 무릎끼리 멀어집니다. 조개가 입을 벌리듯이요. 발은 붙인 채로 무릎만 열어줄 건데 이때 허벅지와 엉덩이 힘으로 열어주는 것에 집중해보세요. 지금 엉덩이와 허벅지가 확실하게 운동이 되고 있어요. 반대쪽으로도 누워서 동일하게 반복할게요. 상체가 안정되게 유지되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우리가 엉덩이와 허벅지에 집중해서 힘을 쓸 수 있습니다. 복부에 힘을 주셔서 상체를 딱 잡아주세요. 상체가 불안정하다면 올리는 다리를 조금만 덜 올려보세요. 다리를 올릴 때 엉덩이와 허벅지 바깥쪽에 힘을 느껴보세요. 호흡은 계속 유지하고 계시죠? 이번엔 이너사이드 킥입니다. 마시면서 들어 올릴 때 후 내쉬기. 네,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후 올릴 때 후. 상체는 흔들리지 않게 고정해주세요. 다리를 올릴 땐 안쪽 허벅지에 정신을 집중해보세요. 상체는 바닥에 안정되게 붙이고 복부에 힘을 주세요. 무릎이 올라갈 때 엉덩이와 허벅지 바깥쪽에 힘이 들어가서 단단해져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혹시 집에 탄성밴드 있으신 분들은 허벅지에 밴드를 끼우고 진행하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은 운동입니다. 호흡을 유지하면서 무릎이 멀어질 때 후, 닫았다가 다시 열었을 때 후. 네, 좋아요. 마지막 스트레칭입니다. 개구리 자세인데요. 무릎과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네 발 자세로 시작할게요. 무릎을 넓게 벌리고 발끝은 바닥에 붙입니다. 엉덩이를 뒤로 밀면서 몸을 낮춰주세요. 가슴과 복부를 바닥 쪽으로 내리고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이동시킵니다. 호흡을 유지하면서 스트레칭 할게요. 무릎을 붙인 채로 번갈아가며 다리를 들어 올려주세요. 다리 들어 올리는 게 너무 힘드신 분들은 들어 올리지 말고 그냥 엉덩이를 뒤로 이동시키는 자세에서 멈춰주세요. 근육이 쭉 늘어날 때 호흡을 길게 천천히 쭉 내쉬면서 뽑아주세요. 너무 좋아요. 이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몸을 일으켜서 아기 자세로 스트레칭 해준 후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